요즘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커버드콜 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커버드콜의 원리는 현물을 매수하고 콜옵션을 매도하는 방식인데요. 콜옵션이라는 거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건데 주가가 만 원인데 12,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팔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주가가 13,000원까지 오르게 되면 권리를 행사하게 되겠죠. 콜옵션을 가진 쪽에서는 12,000원에 주식을 사가게 됩니다. 사서 13,000원에 팔게 되면 1,000원만큼의 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 매도한 쪽에서는 만 원의 주식을 사서 12,000원에 넘겼기 때문에 2,000원만큼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여기다 추가적으로 콜옵션을 팔때 받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거거든요. 100원에 팔았다면 2,100원의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반대로 콜옵션을 산 쪽에서는 매매 차익으로 얻은 1,000원에다가 100원을 빼서 900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위쪽이 막혀있기 때문에 상승은 일정 부분만 반영을 하게 되고 하락은 100% 반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녹는 전략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커버드콜 전략을 아주 쉽게 이해하려면 파는 쪽이 복권 판매상이고 콜옵션을 사는 쪽이 복권을 매수하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커버드콜에 대해서는 총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등가격과 외가격인데요. 아까 일정 가격 이상이 되어야 행사 가능하다고 하는 이 콜옵션은 외가격입니다. OTM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행사 가격 이전까지는 주가 상승이 반영되었잖아요. 그런데 등가격이란 것도 있어요. ATM이라는 건데요. 현재 주가 이상이면 무조건 행사가 가능합니다. 만 원이었다면 만 1원만 돼도 행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은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등가격 콜옵션을 판다면 두 번째가 옵션 만기인데요.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가 있는데 말 그대로 매일매일 만기가 돌아오는 것,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더 많은 판매가 일어나서 프리미엄이 상승하게 되는데 쉽게 이해하자면 로또를 일주일에 한 번만 추첨하잖아요. 복권을 사는 사람이 월요일에도 사고 화요일에도 사고 수요일에도 사고 이렇게 하진 않죠. 일주일에 한 번만 추첨하니까 주에 한 번만 사잖아요. 매일매일 추첨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사게 되겠죠. 그만큼 프리미엄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수수료율도 같이 상승하게 되죠. 세 번째가 콜옵션 매도 비중입니다. 커버드콜의 경우 자산이 1억이 있으면 현물을 1억치 산 다음에 그 중에서 20%를 콜옵션 매도할지 50%를 매도할지 100%를 할지 비율을 정하거든요.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배당금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20%만큼 콜옵션을 매도한다고 하면 S&P 500 커버드콜이라면 S&P 500이 장기 우상향이기 때문에 나머지 80%의 현물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얘기입니다. 콜옵션 때문에 주가 상승이 막혀있고 하락은 100%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장기적으로 녹는다고 했는데 현물이 80% 들어가 있게 되면 주가가 녹는 것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죠.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커버드콜을 만든 게 JP모건의 제피와 제큐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전략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 정도만 알면 커버드콜 ETF의 개념에 대해서 대부분 알게 되는 거고요. 두 가지만 추가적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에 따라서 분배금이 변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주가가 높으면 배당금이 높아지고 주가가 낮아지면 배당금이 떨어진다고 해요. 이론상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지에 대해서 오래된 커버드콜 ETF인 QILD와 나스닥 지수를 비교해봤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0년 동안 3배 상승하는 동안 QILD의 배당금을 보시면 고르게 분포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론대로 주가에 따라서 분배금이 변한다면 주가가 3배 상승하는 동안 배당금도 3배는 아니어도 더 커졌어야 되잖아요. 변화가 없는 거 봐서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또한 변동성에 따라서 옵션 프리미엄 판매 성과가 변하기 때문에 배당금이 변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나스닥 지수의 변동성만 표시를 해본 건데 마찬가지로 배당금은 크게 상관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나스닥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커버드콜에 투자하신 분들이 주가 하락과 더불어 배당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